안녕하십니까. 꿈대롱 곽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인데요. 저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집 모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지는 못했는데. 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심어주신 아저씨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문제가, 모를 아주 개판으로 심어놨습니다, 모를. 예? 지금 이제 계속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저기 보이시죠? 부모님하고 이렇게 모를 때우고 다니는데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제 모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개판을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여기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지금 이렇게 빼먹은 데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리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 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심어보면서 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 한 단지 심는데 20만원씩 받아요. 그러는데 좀 심어보면서 이제 뒤 돌아보면서 잘 나오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가 빨리빨리 심느라고 아주 달리고 아주 어우. 여기 뭐 심는 데만 네 단지니까 428 80만원입니다. 80만원 80만원 받아먹고 지금 내년에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조그만한 기계라도 이안기를 사가지고 저희가 직접 심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판입니다. 못 심으셨다. 아이고 진짜 얼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모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 두 분이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속상합니다. 아주. 얼른 해볼게요. 자, 올해 못 심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사실대로. 기계가 안 좋아갖고 네. 좋게 못한 걸 떼운 것이 너무 다 많아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소형 기계라는 사갖고 그게 내가 숨겼던 숨쉬가 있으니까 한번 숨겨보려고 하네요, 이제.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겠죠? 네, 그래야. 이제 기계로 심는 이유가 안에 이제 모두 안 떼우고 이제 좋게 심으려고 심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심어지면은 차라리 저희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안기를 옛날에 그 보행 이안기를 내가 많이 심었는데 승용으로 그냥 일선이 부족해서 심었더니 너무나 손목까지 많아서 냉이는 그게 이제 4조짜리죠 4조. 네, 4조씩 돈을 네. 해서 한번 심어보려고. 차라리 오래 걸리더라도 차라리 그게 하는 게 저희 가족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잘 안 심어진 곳 못 때우는 작업 오늘 이렇게 지금 시간 난 12시입니다 지금 너무 가장 더울 때인데 지금 여기 논바닥에서 일하면 이 시간에 여기가 이제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아주 열사병으로 아주 큰일 날 네? 큰일 납니다 아주. 그래서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앞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소형 이안기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거 4단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 속 편한 대로 심을 날짜 이제 딱 저희가 심고 싶은 날짜에 딱 심고 저희 마음 편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오늘 너무 덥네요, 진짜. 저희 논은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우렁이 농법을 해가지고 친환경, 여기 전체가 다 친환경 단지거든요.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제 절대 쓰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우렁이들 넣어놨거든요. 다 1kg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이 전용 우렁이가 있어요. 여기 친환경 단지 쓰는. 그래서 이 우렁이들이 이 고를 다니면서 제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논을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한 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